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물질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심으로 한평생 살면서 물질 때문에 멸시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종 섰습니다. 못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시고 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본인이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지금 현재 왕위에 있는 현재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거,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정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그 이후로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 베들레헴 장로들이,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유명 인사였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면 연예인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면 지도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다고 하니 예고 없이 오니 베들레헴이 막 뒤집어진 것이죠. 더구나 이세의 가정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내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울의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또 새로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뒤에서 공격해서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위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의 자녀들을 전부 이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한 것이죠. 예배 자리로 초청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면접 보듯이 이렇게 아들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이 다 초청받아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부터 이제 순서대로 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첫인상이 너무나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이기도 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들어오는 풍채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딸입니다 소개할 때 보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멋진 아들도 보면 사위감으로 생각이 나고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쁜 딸이 오면 며느리 삼으면 좋겠다. 아직은 아들은 좀 어리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그 풍채를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야, 너무나 멋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정말 왕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아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니까 역시나 둘째도 멋있습니다. 그 탁월한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둘째도 멋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명의 아들이 와 있었는데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번민에 빠지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체 아들이 다 왔는데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을 삼으시겠다고 하셔놓고 왜 다 지나갔는데 여기서 없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럴 때 이세가 볼 필요 없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막내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걔는 별 볼 일 없는데요. 외모도 그렇게 멋지지 않고 형들처럼 탁월하지도 않고 그래서 형들이 잠깐 나온 사이에 양을 좀 지키고 있으라고 제가 그냥 들판에 두고 왔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이 아들을 불러오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마저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다음에 이어질 사울에 이어질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대기를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정말 첫 출발부터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주 태연하게 8명이 다 왔을 때 이렇게 막내 택하는 것도 멋있겠지만 부모도 생각지도 않았고 아니 이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이 막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에 작정하신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아니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도 떠나서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뭐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심령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왕으로 삼으실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주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 대선 전국이라 그러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대통령을 뽑는데요.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거예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뽑을까 걱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군지 모를 때는 그냥 얼굴 한 사람씩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 뽑으래요. 얼굴을. 예. 얼굴 보고 그냥 뽑으래요. 그 사람 말은 사람 나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그 사람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상식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님도 여러 분 계세요. 얼굴은 소당수처럼 생기셨는데 개를 잡게 생겼는데 너무 온유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를테면 강도가 왔어요 신고했는데 집주인이 잡혀갈 정도로 너무 험악하게 생기셨어. 어떤 분은 예,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는데 교통경찰 창문을 딱 내리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근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착하고 여리고 부드러운 분을 많이 봤어요. 인물로 뽑으면 그분은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기꾼을 보니까 목사님 같이 생겼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외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특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 권력,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한 번 봤을 때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눈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심령도 중심도 그랬어요. 저는 그럼 이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설교를 좀 단순화시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한마디로 좀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로만 딱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한 단어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사울과 다윗의, 왜 사울을 패하시고 왜 다윗을 세우셨는가를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거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부를 갖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시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월권을 합니다. 교만한 거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탐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좋은 물건들을 챙깁니다. 이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구국공신인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만 왕이라는 거죠. 후대 왕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바로 이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폐위시킨 것이고, 그럼 다윗을 왜 세우셨는가?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겸손함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항상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니까 사울을 버리신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태도인가? 그가 나중에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호의호식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파합니다. 왜? 겸손했기 때문이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절해요. 너 질 수 없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후대에 내가 이어지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울 같은 교만이 싹트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절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쓰실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가 신속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겸손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교만한 사람은 숨고 대적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순종할 줄 알아요. 죄를 지적했을 때, 누군가의 충고가 있을 때 듣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꼭 정말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화를 내고 나를 그렇게 봤냐고 짜증내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든지 성도님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장하는 사람과 퇴보하는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 수용력의 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력,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 사람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또 달라요. 왜?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철부지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후회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날마다 후회합니다. 날마다 후회하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내일은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늘 자신을 다뤄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을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부하 직원이든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리더로 있든지 누군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꾸짖는 데 익숙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더 크게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이런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까지도 용서해주고 놓아주는 사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별 볼 일 없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단칼에 베겠다는 이 부하들을 말리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듣자. 적군이 버리고 간 병든 병사까지도 일단 살리고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바로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겸손하구나,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 하고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첫 번째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동이 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을 때 왜 막내인 이 다윗만 들판에 남겨졌을까요? 다윗이 뗐으면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나도 갈래요. 나도 사무엘 보고 싶어요. 왜 나만 양을 지키라 그래요? 하고 뗐으면 둘째든 셋째든 그래 네가 가라 하고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묵묵하게 희생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축복기도 받고 잘 되면 좋겠다. 형님들 가세요. 제가 양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형님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다윗이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 훌륭한 장수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형님들까지도, 엘리압까지도.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 들고 돌멩이 다섯 개 쥐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들 말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이스라엘 장수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대항하여 목숨 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겁니다. 희생을 내가 싸우다 죽을지언정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에게 물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았냐고. 무서워서 물맷돌
그때 조약돌 다섯 개나 주셨다 그래요. 예, 한 방이면 되는데 다섯 개 실패할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왜 나갔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길 줄 아는 싸움 나가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길 전쟁에, 당연히 잘 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정말 저 일은 괜찮은 일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다 두려워서 뒤에 숨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피곤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은 죽을 것 같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회사가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 이제 면접하는 것이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면접관이 갑자기 탁 쓰러져요. 면접보다가. 그럴 때 다른 모든 면접 보던 이 면접 보던 입시생들이 밖으로 막 나가서 911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은 넘어진 면접관에게 바로 달려가서 넥타이 풀고 막 인공호흡하고 막 이렇게 일단 살려놓고 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일단 출입니다. 두 번째 면접관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화재에서 사람이 이제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시켜요. 그런데 그냥 빨리 가자고 재촉해서 데려가는데 그냥 면접관 신경도 안 쓰고 뛰어가서 그 사람 구조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 중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보고 우리 아들에게 야, 너 면접 볼 때 이런 일이 있으면은 너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벌써 눈치를 딱 채고 뒤도 안 보고 달려가서 도와줘야죠. 그러더라고요. 다 눈치를 너무 빠르게 채가지고. 여러분, 이게 눈치를 채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과거에는 일꾼을 뽑아서 사람을 뽑았고 또 다음 세대에는 스펙을 뽑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생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왜?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나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만났어요. 다 이기적인 세상을 만났고 이기주의, 뭐 회사에 충성한다 그러고 회사가 조금 어려우면 바로 내일 사표 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정과 희생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 하나님도 희생적인 사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보는 외모에 치중할 만큼, 노력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서열 좀 정해주세요. 지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8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서열 없이 모두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이야.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했고 내가 배고팠을 때 함께 배고팠고 집을 떠나서 너희들 모두 고생하지 않았느냐. 너희 모두 나의 제자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는가?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나라에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하겠습니다. 서열 정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다 나와 수고했지, 다 고생했지, 어느 한 사람 높고 낮음이 없이 너희 모두 마찬가지야. 모두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내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큰 자리를 내가 하나씩 다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를 사명으로 섬길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 하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섬길 때 심지어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눈이 좀 바뀌길 바라요. 누구나 하고 싶은 일, 누구나 즐거운 일, 누구나 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도 하기 힘든 일, 마치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일과 같은, 정말 구석진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희생적인 일,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사람을, 그 희생하는 사람을 점점 높이셔서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쓰시고, 둘 번째는 우리의 희생적인 행위를 보고 쓰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으니 다윗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시에 이 말씀 바로 다음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불행하게도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울에게 계셨던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니라 라는 말씀이 나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사울에게 있었던 성령님이 떠나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니 사울 왕이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톤 타치하는, 이제 온전하게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걱정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백성들을 섬길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14명 중에 정말 가장 우리의,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다고 생각해서, 아니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판단해서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사울도 하나님이 쓰실 땐 너무나 훌륭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뽑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뽑히고 안 뽑히고가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절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나라는 망했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전쟁을 막아주시고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뽑은 사람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능력 있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 성령님이 떠나실 때 사울에게 임했던 것은 큰 번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뇌가 임하니까 잠을 못 자요. 자꾸 초췌해 말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수금을 탈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좀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참 이 다윗의 시대에도 이 요즘에 요즘 유행하는 숙면 음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숙면 음악,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숙면 음악 치면 쫙 나와요. 저도 잠 안 올 때 가끔 그거 틀고 자거든요. 막 잠이 자꾸 안 와요. 피곤해. 근데 숙면 음악 딱 틀고 옆에 딱 놓으면 애들이 웃어요. 첫 음악 첫 곡 끝나기 전에 잘 거, 주무실 거면서 뭘 트냐고. 근데 저 항상 그렇더라고요. 코를 골대요 제가. 그런데 이 숙면 음악이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번민하고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갑자기 평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지옥 같던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문제 많던 직장과 사업장이 평화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찬양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에 성령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되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 한 곡만 하는 것도 좀 아까울 때가 있어요. 설교하다가 좀 막히면 한 번 더 하시죠. 이러고 싶어요. 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복잡했던 심령, 잠 못 이뤘고 고통스러웠던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찾아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치유가 임하는 찬양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연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악기에서도 그런 역사, 수금을 탈 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찬양과 연주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악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영적인 어떤 축복이나 은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임하십니다. 방언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2시간, 3시간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게 되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뜨겁고 설레고 흥분되고 감격하는 것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사역 위주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엇을 할지 알려주시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성도, 무기력한 이 시대의 교회가 된 것은 성령 충만을 너무나 많이 구했어요. 산기도 와서 기도했고 소나무 뿌리도 뽑았고 저 지하굴 같은 데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오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답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꽁꽁 문을 걸어잠고 두려워할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받자 문을 박차고 나가 순교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사명 감당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의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식, 재물, 건강, 능력, 나이 이런 거 보고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심령 중심,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고 쓰시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을 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